그리고 아까 이네그램도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네그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저도 그걸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 한번 해봤고, 참고로 저는 3W2가 나와요. 3W2. 근데 이니그램은 저는 사실은 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 태어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를 특정하게 묘사한 게 이니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고, 절대 다른 타입으로 변할 수 있는 MBTI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이니그램에 따라서 ENTJ가 다르게 나타난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니그램이 이니그램 뿐이고, ENTJ는 빼박이요. 빼박.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없고, 어떠한 정말 다른 타입들은 약간 살짝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ENTJ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ENTJ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눈 감고 있어도 남자가 눈 감고 있으면 뭐 남자가 아닌 걸로 뭐 같게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처럼 그 이니그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MBTI는 ENTJ는 그럴 수 없어요.